연일 30도를 웃도는 날씨에 몸과 마음이 지쳐가는 여름입니다. 바쁜 일상 속에 태양이 작렬하는 해변이나 실록이 우거지는 깊은 산중은 못 가더라도 서울 도심에서 트레킹을 겸한 피서 여행지가 여러 군데 있는데 저희는 관악산 문어밑 계곡을 다녀왔습니다. 수량은 많지 않았지만 계곡에 발도 담그고 수박도 쪼개 먹는 여유로운 피서 여행 저와 함께 떠나시지요. 도심을 벗어나니 별천지가 따로 없습니다. 바깥 온도와 4-5도 정도 차이가 날 정도로 시원합니다. 트레킹 코스라 별로 힘도 안 들고 오손도손 이야기도 나누며 올라가고 있습니다. 잠시 쉬어가며 물도 한 잔 마시고 오늘의 어필 코스라 할 만한 문어미 고개를 넘어갑니다. 문어미 고개 우측으로 가면 산막사가 나옵니다. 계곡 곳곳엔 저희같이 더위를 피해 피서를 나온 분들이 많이 보입니다. 두 개만 사. 하나만 사도 돼. 네, 여섯 명이면 두 통 사야 돼. 아니, 아니. 한두 마셔도 돼. 하나만 사. 하나 달라면 두 개 이거 여기다. 계곡에서 물장구 치며 노는 아이들의 모습이 부럽습니다. 다시 관악산으로 원점 회귀하는 것으로 피서 여행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가지고 없어요. 왜 이렇게 많이 잡아줘야 되는데 안 잡아줘서 그래.